자, 마비노기 G14 2부 4화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꽃잎과 뿌리 코를 마을을 도찰인데요. 코우사이가 보냈네요. 이레이드의 영이 분노한 모양이야.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가득하네 젊은이 하면서 코우사이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커먼 구름이 이레이드의 영이 보이지 않아. 지혜의 눈을 가리고 주변의 평온이 흩어지고 마는구나. 뭐 어째서 보이지 않는가. 이분 괜찮으신가요? 정신상태 일단 의식하고 있고요. 신규 특색 너무 쓰레기라고? 자, 마을에 들어오지 검은 날개. 자, 여기서 검은 날개가 또 포인트로 나오죠. 자, 그분의 검은 날개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고대 신들에게 의식을 진행하는 것인가? 이번 달라, 분명히 달라. 자, 월성으로 인한 피해는 괜찮은데 다른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해보자. 자, 코르마을 사람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코우사 이제 상태 안좋아서 할아버지 노망났네. 자, 그나마 나은게 가로막기 정도. 자, 다음은 누구죠? 다음 마을주민과 한번 얘기해보는거네요. 마을주민 누구죠? 자, 아무나 한번 붙잡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야, 너 말해봐. 말. 잠이 오는 것을 에르사 참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도 악몽으로 인한 피해가 있나보네요. 외부인이 웃으며 반겨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말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외부인도 별로 환영하지 않고 너무 졸리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가 올 거야. 또 뭐 악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어허. 코우사인 아쿨님 이리디 영이요. 제발 제발. 자,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진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자, 마을 주민도 얼마나 더 얘기해야지 이거? 자, 마을 주민이 좀 살짝 퍼져있는데 가서 말 걸어봅시다.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이람? 자, 마지막 한 명 더! 두려워요 밤이 오는 것이. 밤은 깊은 어둠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다 얘기한 건가요? 아직도 마을 주민 있다고? 누구? 누구? 다 말했는데? 띠용? 다시 말 걸어보자, 야. 자, 말 걸었고 다 했구나. 오케이. 누군가 나의 뒷모습을 강렬하게 바라본 느낌이 든다. 뭐지 뭐지?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코르마을의 아쿨과 대화. 자, 아쿨. 오, 아쿨 오랜만이네. 아쿨 만선이 안 오시나 오늘? 일반인 피스도 주민이라우. 아, 맞, 그렇게 하지. 자, 아쿨 오랜만이다. 자, 호 감흥자 참으로 시의적절하구만. 간만이네 간만이야. 감흥자 내가 반갑지. 안 그래도 슬슬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네. 어떻게 알았냐고 첫 번만 알지.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이대로 가망이 없어. 여기도 상태 안 좋네요. 이 대륙 어쩌면 울라와 이리야 모두 살다 보니 얘가 파악하기 힘든 것도 있고요. 밀리아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아쿨만세. 회복 중인데, 회복 중인 줄 알았더니 밀리아는 아직도 좀 상태가 안 좋나 보네요. 자, 진지한 목소리가 또박또박 흘러나왔다? 뭐지? 실은 도로 나빠지고 있다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은 게야? 누군가 여기 유심히 보고 있어. 무엇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엘퍼 자이언트 말려서 여파가 상당할 터. 귀여운 밀리아를 쭉 봐야 하거든. 어허?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니. 얘 언제 깨어나, 근데? 산책 겸 느낌이 파받들었는데 감흥자가 와있었다. 얘는 나를 밀레시안으로 안 부르고 감흥자라고 부르네요. 아쿨 교진이 오셨군요. 아오리 사관이 어서오세요. 돗자리 펴도 되겠지? 자, 왔어! 오! 혼다지 말라 했지. 한차 찾았다고. 뭐야 오랜만이네? 아쿨 한쪽 옷자를 꼭 쥐고 있었다. 야, 만나자마자 상판. 아, 죄송합니다. 얼굴 떼기 봐봐. 찡그리고 있는 거 봐봐 이거 또. 와, 아니 미미미 밀리아. 자, 우리 밀리아 너무 오랜만에 놀아서 근육이 많이 상했어요. 아주 몸에 부담이 크답니다. 아,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얘 또. 띠용? 풀었다. 너 꿈에서 봤던 사람? 기억을 잃어버렸나 보네요.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돌아가오면 안 돼. 같이 있는 놈들도 안 돼. 후회할 거야. 우리 미래 너무 오랜만에 일어난 밤에 다른 인격과 원래 작업 좀 복잡하게 뒤섞였다고? 뭐라고? 인격이 섞였다고?
누구지? 여기 근에서 데리면 안 돼. 표범을 노리는지 아마 샤말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밀리아 복음이구나. 어? 오락가락 하는 거임. 자, 경고했다. 함. 어, 이런 표정 처음이다. 우리 밀리아 너무 무리한 모양이군. 확실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자, 그럼 난 도로 밀리아를 성전에다 쉬게 있어. 뭘 주려고 하는 거지? 새카맣게 까먹을 뻔했다. 둥그스러운 물건까지 손에 와르르 쏟아부었다. 자, 뭐야 이게? 냄새를 맡아보니 이건 마늘 같은데? 잉? 아, 아주 특별한 걸 써. 도깨비는 방망이를 떼고 귀신은 마늘로 뗀다잖아. 약 팔고 있네 또. 샤먼 성지에서 21일 동안 기도를 드리고 천일간 100일간의 숙성을 거쳐서 상하지 않아? 자, 이 액마기 정도는 하겠지. 시간과 예산이 조금 더 있었다면 잔뜩 살고 있자. 변명은 죄악이라는 걸 모르나 굴박사. 어? 일단 인사 좀 하고요. 닥스 하이. 어, 알테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급한대로 이거라도 챙겨왔지. 쿠시나 핵심이라네. 리파이는 리파이라는 게 뭐지? 이게 약간 차 같은 건가? 악몽에 대해 어떻게 하냐? 기밀이다. 어른의 사정이래. 씨. 자, 자, 마늘 나와주고 쿠시나하고 얘기해보래요. 붉은빛이 감는 마늘인데 일단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줍시다. 특별한 마늘. 왜 앞에 마늘이지? 한국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늘은 향신료라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만 마늘이 향신료가 아닌 줄 안다. 채소인 줄 알아 무슨 또. 입에 노리고 계신 타이틀 있냐고요? 딱히 없는데 건네준다. 어허? 잘 와봐 될까? 자, 어떻게 바다 가네요 또? 아, 다죠. 이리이리께서 인자하게 미소 지어주시길. 오늘 최종장이요? 글쎄요, 못 갈 것 같은데. 내일 마저 깨야 할 것 같은데. 내일 토요일날 마저 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자, 또 안 깨인 게 뭐 있지? 갈라가 한참 나왔을 거 지금? 귀신. 오늘 못 가요, 오늘. 내가 볼 때 봐봐. 챕터 정보. 이거 한 10%? 15%? 이거밖에 못 깬 것 같아, 지금. 한참 멀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 한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또 마을집이 또 어딨어? 아, 야, 좀 퍼져있지 마라, 좀. 같이 좀 뭉쳐있어, 좀. 어? 가만히 있어봐. 자, 어이쿠! 구하기 힘든 것인데, 어찌. 자, 쿠시나와 얘기해보겠습니다. 2시간 반 잡아야 한다고요? 2시간 반이면 문제가 아닐까? 6시간, 7시간 잡아야 할걸? 자, 쿠시나 얘기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귀신을 쫓는 마늘 찾는 분이 많았다. 마음을 자, 리파이, 리차이, 리투. 야, 진짜 헷갈리게 하지 마라, 진짜. 이게 뭐야? 리파이! 자, 리파이 잘 아세요? 우리 마을 풍습에 대해 아는 게 많군요. 아, 이게 다 리파야 이게? 어. 이리들의 축복을 모아서 피한 꽃이라 불립니다. 우리 마을 특산품 리파이차. 손질할 재료가 부족하다. 뭔데? 통째로 뽑아낸 리파이 꽃이다. 약간 손질 필요하다. 꽃과 뿌리 나눠야 한다. 자, 이거 리파이 꽃. 어허. 고유종이다. 코르마을 고유종이고요. 꽃은 염료로 사용되고 염색엔 뿌리에게 특별히 뿌리 부분은 약재할 수 있다. 오케이. 분해 스킬로 하라고요? 아니 연금술을 쓰라고 여기서? 아 네 있다. 누가 있지? 이럴 때 길드원 농장 가야 돼. 왜냐고? 내 농장이 없거든. 야 분해를 찍은 결실 여기서. 아니 분해 스킬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탈팀까지 갈 필요가 있으니까 길드원 거 들어가면 되지 뭐. 아 있겠지 여기. 야 어디 보자. 이 의리 있겠지 이것도. 아 1랭크 아니면 저 성공이 몇 펀데 제한 걸. 아유 설마 길드마스터가 들어왔는데 제한이 걸려있겠어 설마? 어? 아유 설마 길드마스터인데 어? 설마 그렇게 우리 길드원 그렇게 막 어? 차가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아보자. 어딨어? 분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좋아. 됐어.
어느 거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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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그런 나쁜 생각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크샤 트리트. 어? 근데 어디 있어? 리파이. 까비라고 하고 있고 지금. 리파이. 됐다. 분해. 자. 이엔이 어서 와요. 자. 그렇지. 역시 우리 길드원. 15주전 접속 크샤 트리온 길드원이라고요. 수고하십니다. 야, 99%인데 그래도. 자, 문의합시다. 아. 뭐 어렵지 않아요. 야, 이게 바로 제가 그 분의 1 랭크를 찍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앞날을 보고 준비해 놨다 이거야. 어? 5개 가져다 5개 주고 낙낙히 줬대. 자, 다음 뭐야? 자, 끓이라고? 차 어떻게 끓여? 아니, 차를 어떻게 끓여? 아, 미쳐버리겠네. 야, 차 어떻게 끓여? 냄비랑 국자라고? 아, 귀찮게 하고니 이거. 아, 밥차 소환 있구나. 밥차 소환 끓이기? 얘한테 끓이기가 있어요. 벌꿀. 상점 열기. 보자. 벌꿀 필요해? 벌꿀, 밀. 아, 벌꿀. 신선한 벌꿀. 여기 얘 안 팔 것 같은데, 벌꿀. 상점 열기에서 여기서 뭐 살까요? 리파이어, 어허. 신선한 벌꿀 여기 판다고? 내 눈에 벌꿀이 지금 안 보인 건가? 요리도구. 국자랑 냄비 사고. 아, 벌꿀은 직접 해야 돼? 아, 그럼 나가야겠다. 야, 가자. 사라고? 아, 경매장 사라고? 오, 이게 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야. 어? 그렇지. 얼마야? 뭐라고? 한 개에 2만 골드라고? 아, 진짜 진행상 어쩔 수 없다 진짜. 아우 진행상 사야 한다. 별수 없지. 소품비다 진짜. 벌꿀떡상! 아니야, 저 지금 녹화 중이어서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는. 자, 야, 꿀장사 진짜 끼고. 아니, 마비노기가 마비노기 해버렸다? 마비노기가 마비해버렸다. 이야, 움직이지 않아. 오졌다. 어? 됐다. 야, 역시. 역시 마비노기야, 마비노기 해버렸다. 다시 낭만농장 입장. 다시 선인길드원에 다시. 서버의 상태가 좋지 않다. 다시 들어와서. 아, 블러니 어서오시고 포켓몬이 어서와요. 물이 든 병 5개 필요하다고요? 물이 든 병 5개. 아, 이거 아닌데. 아, 진짜 이런 따흐 진짜. 아우 따흐. 설마 이것도 팔진 않겠지. 설마. 야, 흙수저 콘테스트 진짜 사준다 내가. 진짜 기특해서 사준다 내가 이거. 야, 사준다 내가. 사줄게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여러 없는 게 없습니다. 유튜브 돈만 있으면은 다 돼요. 아, 진짜 무려 7000 골드다. 야, 현실보다 더 비싼 거 알죠? 야, 7000 골드다 무려. 몇 개 났어 지금? 하나, 다섯 개. 이야 물 다섯 개에 6200 골드면은 현실보다 더 비싸네요. 오졌다. 야, 현실에서 지금 2리터짜리 6개가 3300원인데 여기는 딱 봐도 500ml짜리 6개가 6200골드라니 오졌다. 콩TV님 창초경제. 아니야, 그냥 빨리 하는 게 나아. 빨리 하는 게 나아. 빨리 하고 빨리 진행이 나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웬만하자. 밥차 소화하면 농장 안 가낸다고? 아, 그래? 나가. 밥차에 힘을 보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스킬로 왔다가 해보자.
자, 요리, 요리, 요리요. 요리에서 끓이기겠지? 그리고 하나씩 넣어야겠지? 이거랑 리파이프리랑 아니네? 왜안 나와? 리파이 왜 없어? 리파이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있다 오케이 자 하나 물 하나 이거 하나에서 30% 55% 55% 55% 15% 음식 쓰레기라니 그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호 차단 걸렸냐고요? 아니요? 차단 안 했는데? Why?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내기 합시다 아 자꾸 헷갈린다 이거 외워야겠다 리파이 외워야겠다 외워야겠어 이거 자야 꾸지가 안해 아이 님들 진짜 참 거. 너무 그렇다 어? 리파이 30, 물 55. 오케이, 감사. 어? 비율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그쵸? 30, 55, 15. 재료 올리고 하면 된다고요? 뭐지? 오케이. 자, 했고. 아, 방금 제가 찾은 거는 비율 잠깐 볼라 한 거고. 물 55. 물 55. 이번에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리파인 또줄 테니까 실패해도 안 돼! 그럴 일은 없어야 돼, 애초에. 애초에 그럴 일은 없어야 합니다. 끔찍하다, 진짜. 자, 물부터 일단 55 해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파이프 30? 15. 이게 개당 30짜리라고? 오자다리.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55%. 꿀 15%. 30. 아, 요리 만드는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여러분들의 소원과 달리 꾸지기는 없습니다. 자, 이건 리파이차. 마을 사람들이 아주 불안해한다. 그러게, 약간 좀 동요리 같다. 보이튼 누군가에 쫓기는 꿈을 자주 꾼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이야, 이거. 자, 마을의 대게로 돌아가 봅시다. 참고로 밀레시아는 잠을 안 자니까, 뭐, 이거, 악몽 걸릴 일이 없지, 하긴. 근데, 아, 근데 밀레시아 저번에 그 저번 1부 때 마스터 셰프 요리 먹고 잠들었잖아. 그건 뭐임? 그건 뭐임, 대체? 비떡촉인가 보다. 자, 이상한 냄새 나는 마을에서 들고 다니지만 향긋한 꼬들과 열심히 뭔가 손질에 바빠 보이셔가지고 위대한 일에 대해 듣고 있다. 반강제로, 리파이차? 숨이 필요 없겠는데 잠은 잘수 있어요? 아, 잘 수는 있다고 설정상 악몽을 막아준 효과가 있다니. 재료 손질 요리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여기 계시군요. 뭐지? 환영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다음에 또. 자, 할아버지한테 차 드리고요, 또. 침착하고 아름다우신 분이군요. 쿠시나가 여기선 좀큰 역할을 하네요. 보이트가 왜 누구에게, 보이트 아마 쫓기는 건 아마 그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걸 거예요, 아마. 자, 피시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투르에게 안부. 아마 여기가 제일 지금 무난한데? 지금 코르마을이 제일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 퀘스트 끝났습니다.